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사사건건입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예, 경랑 속 수습책 논의. 네, 참패한 민주당 소식이죠? 네, 민주당입니다. 아까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전체 모였습니다. 보통 의총 이렇게 부르는데 당무위원들까지 지역대표가 다 모여서 당무위원회가 함께 연석회의로 열리고 있거든요. 아마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대패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분석과 함께 문제는 앞으로 이 지금 이 비판, 비난 직면한 민주당 어떻게 이끌어갈지 여러 가지 숙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의원총회랑 함께 열리는 거니까 이재명 네. 의원도 사실 참석 대상이긴 해요. 참석 대상이고 지금 국회에 나올 법한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지금 이재명 책임론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격론이 지금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차기 리더십도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 8월에 할 거냐 이런 이제 추측들이 벌써 나오면서 네. 지금 어찌 보면 친문계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이 이 지난 두 번 선거 대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에 개항을 해 나온 것도 문제다라고 이제 내부 비판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반면에 또 친이계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한 명에게 덮어씌우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쌓여온 문제들이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시스템적인 해결을 논해야 하는데 지금 또 민주당 내에 이재명만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있느냐라는 또 반격도 있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어떻게 매듭 지어지는지에 따라서 민주당의 향방이 갈릴 것도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 상황 또 쇄신 방향은 잠시 뒤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만 탔던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올라도 너무 오른다. 아, 예. 정말 많이 오릅니다. 물가. 물가인데요. 지지난 달부터 3%대 올랐어? 4%대 올랐어? 근데 지금 이제 6월 초니까 지난달 5월을 전월 대비 지금 물가를 보니까 소비자 물가가 5.4%가 오른 겁니다. 5.4%? 예. 5%대 물가가 올랐다. 이게 무려 13년 이상 된 거예요. 2008년 8월 이후 최대로 지금 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심지어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인상폭 보십시오. 돼지고기 20% 넘게 올랐고 네, 맞습니다. 수입세 고기 가격은 무려 27.9%가 올랐어요. 네. 자, 정부는 당분간 이런 고물가 상황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뭐 국제 곡물 가격 상승,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들이 지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석유류 가공식품 등 공업 제품 가격이 오름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 대책 나와야죠. 네, 윤석열 대통령 기자의 질문에 지금 지방선거 승리 논할 때가 아니다. 지금 경제 위기가 심각하니까 지금 이 태풍이 마당까지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유가 45%예요. 경유가 상승한 게 당연히 이제 휘발유도 29% 올랐고요. 곡물 가격 문제고요. 수입 돼지고기, 소고기 다 문제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긴급하게 우리나라 이제 식단 중에 김치 있지 않습니까? 배추, 무, 마늘은 3만 톤 이상 비축하는 계획을 필두로 해서 지금 물가를 통제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인하한다든가 유류세부터 여러 가지를 좀 관세를 낮춘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방법,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앞으로 좀 심각해 보입니다. 네, 자 새 정부 출범한 뒤로 네. 어렵습니다, 경제가. 네, 네. 대책 어떤 게 내놓을지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네, 한미일 이 3자 협력이 필수다. 네, 오늘 북핵 수석대표 협의 진행되고 있죠? 네, 북핵 수석대표가 이제 서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성김 대사 날라왔고요. 우리나라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네. 일본에서도 이제 대양주 국장이 날아와서 지금 이제 한미 간의 논의도 있었고 한미일이 함께 북핵 문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인데 지금 북핵 문제가 도발이 곧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대통령 취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7차의 실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ICBM을 포함해서 이미 네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게 성공 여부에 대한 이제 관측이 예의주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안이 올라가는데 통과되지 못했어요. 네.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중일 북중러 신냉전 체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서 한미일 3국이 논의한 것은 자, 유엔 안보리가 이렇게 이제 어렵다면 독자적인 제재를 미국은 독자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하고 있고 이것을 오히려 우방끼리 공조해서
효과 있는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논의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종의 발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뭔가요? 네, 100일 멈추지 않는 총성인데요. 네. 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100일이 됐어요. 100일 됐습니다. 3개월 넘어서 지금 뭐 1년의 3분의 1 가까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현재 상황은 자, 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중에 20%가 러시아 통제하에 있다. 20%? 예, 특히 이제 돈바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네. 이 돈바스 지역은 80%가 파괴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출구가 뭐냐예요.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도 그렇고 평화협정 얘기 계속 나오는데 돌파구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러시아가 이 전쟁을 조절하면서 장기전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문제는 이제 국제적인 관심인데 100일이 되다 보니까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 때도 그랬고요. 양민 학살 때도 그랬는데 처음엔 관심이 뜨거워서 지금 보니까 SNS의 이 언급량이 이 첫 주, 전쟁 첫 주에는 1억이 넘었어요. 1억 900만 건.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최근 마지막 5월 마지막 한 주를 보면 400만 건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적인 관심이 장기전이 되면서 떨어지고 있다. 이것도 좀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400만 건도 많아 보이긴 하는데 많을 때가 1억 건이 넘었으니까 맞습니다. 90% 넘게 준 거네요. 90% 이상 줄어들었고 네. 그렇다면 이 세계적인 관심이 멀어진다면 러시아가 지금 제일 이제 걱정한 게 이른바 이제 민간인 학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쟁 범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또 잦아들게 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국제적인 감시, 관심 떨어지면 안 되겠고요. 빨리 뭔가 좀 평화적인 휴전 혹은 이제 종전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근데 전쟁이 종식되려면 군사적으로 어느 한쪽이 압도하는 방법이 있겠고 네네. 이건 비극인 거죠. 그렇죠. 뭔가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네. 해결을 모색할 법도 한데 예, 지금 당연히 두 번째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는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러시아는 지금 군인이 모자라니까 오히려 징집 연령 이하의 청년들, 청소년들까지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고 네. 지금 우크라이나는 약세인 건 맞는데 이제 서방 국가들이 무기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장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교적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점령지를 포기하든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 이거 협상할 수도 있을까? 처음에는 돈바스는 포기할 조짐도 보였지만 일단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영토는 한 뼘도 포기 못한다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해법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